다음에 언더리액션 할땐 복법. 자, 수업 끝입니다. 요거 갖고 다 환자 보실 수 있어요. 어떤 피부 환자가 오든 간에 요 관점에서 해석해서 다 치료할 수 있어요. 자, 이게 한 방에서 그 치료해야 되는데 변증이 무지 많아요. 그 피부과 교과서 보면 중국에서 나온 교과서 보면 특히 막 건선이나 아토피다 해서 변증이 막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 모든 변증이 이 다섯 가지 맥락을 이해하시면 다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쓸데없단 말이 아니라 대부분 이 다섯 가지 원인이에요. 그이 다섯 가지 원인이 어떻게 오버랩되느냐, 섞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처음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풍에서 시작합니다. 모든 피부 질환이 풍에서. 이게 제일 먼저예요. 풍이 들어오면 피부 질환이 가렵고 흑진이 생기고 이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열이 생기죠. 그리고 이 풍과 열 사이에 풍열이 존재합니다. 발진이 생기는데 화끈화끈하고 홍반이 생기고 그 풍에서 생긴 그 피부 질환은 대체로 빨갛지가 않아요. 오돌도돌하고 올라오기만 하고 근데 이게 더 심해지면 빨개지고 열증이 생기고 그럼 사이에는 풍열이 있죠. 풍이 있고 그 사이에 풍열이 있고 그 다음에 열이 더 극심한 게 있고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음허예요. 음허 혈허가 돼요. 열증 다음에. 그러면 이 사이에는 음허열이 있죠. 열과 음허 사이에는. 그래서 여기 다 다리가 있는 거예요. 체인이. 다섯 가지지만 실제 변증은 훨씬 더 복잡해져요. 풍도 있고 열도 있고. 하지만 풍, 열, 음허가 이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병이에요. 모든 피부병. 이게 풍인지 열인지 음허인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근데 다 섞여 있죠, 늘. 그래서 어떨 때는 풍에다 초점을 써서 써야 되는 약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음허, 생지왕이나 숙주황 가지고 음허를 다스려야 되는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열을 황연에도타 이런 걸로 팍팍팍 꺼줘야 될 때도 있고 이게 다이세 가지 변증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이게 더 심해지면 시계반대방향으로 돌아가서 더 심해지면 기여도 있습니다. 피부병에. 그럼 이제 기여에 관한 약을 써줘야 돼요. 이렇게. 요게 밖에서 들어오는 피부병이라면 안에서 생기는 피부병은 주로 적입니다. 적. 쌓이는 거. 식적, 담적, 열적, 화병으로 생긴. 그럼 적이 생기면 풍이 안 들어왔는데도 열과 똑같은 증상을 만들어놔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또다시 사이클을 가는 거죠. 적, 열, 음어, 기어. 화병으로 두드러기가 생기고. 꼴보기 싫은 사람 만났더니 여드름이 생기고. 이게 다 적에서 보통 출발합니다. 쉽죠. 요 사이클을 명확하게 이해하십시오. 나쁜 사기가 들어와서 내 병을 시작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병 자체가 막 아직 열까지는 가지 않아도 가렵고 뭐가 튀어나오고 여드름으로 치면 면포가 생기고 뭐가 나오긴 했는데 증상은 별로 없어요. 가려움이 풍의 중요한 증상이죠. 요럴 때를 얘기합니다. 풍. 열은 그게 열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뜨겁고 자결감이 있고 붓고 그 빨갛게 변하고 요 사이에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풍과 열을 같이 갖고 있는 거. 그 여기 쓰는 약들이 청상방풍탕, 방풍통선상 같은 약이에요. 청상방풍탕, 방풍통선상. 그 얘네들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따가 하나하나 약이 다 나올 겁니다. 그 요번에 제가 이 피부과 수업은 처방의 중심으로 좀할 거예요. 그 처방의 미묘한 차이를 잘 이해하십시오. 왜냐면 처방 10가지도 안 되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 사이클을 다 커버할 수도 있어요. 10가지 안 되는 처방으로. 풍과 열의 사이에 있는 피부 질환이 대부분이에요. 여드름이건 뭐건. 청상방풍탕, 방풍통선상 쓸 일이 되게 많아요. 이게 표증이 있으면. 근데 열증이 하나도 없으면 소풍산 같은 걸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소풍산은 여러분이 알고 계신 소풍산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중국 소풍산은 여기 들어가요. 거풍열에. 이쪽에 좀 들어가는 처방 중에 좀 유명하다 하면 신미패독산 같은 걸들수 있어요. 일본 처방 신미패독산. 네, 신미패독산도 사실 열을 없애는 약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거풍하는 거는 이 동의보감소풍산이거든요. 요 정도가 아주 거풍하는 약이고요. 근데 실제로 임상에서 볼 일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 대부분 풍열을 같이 없애야 돼요.
방풍동선은 청산방풍산. 열이 심하다. 오로지 열이다. 풍이 없어. 그럼 여러분들이 풍을 치료하고 싶으면 뭐 넣고 싶어요, 약에다가? 좀 경험이 있는 선생님들은 딱 느낌이 오죠. 뭐 형계나 방풍이라든지 박하라든지 이런 거라서 발표 투진시키고 있잖아요. 선표라든지. 그런 거를 안 해도 될것 같아. 풍열이 같이 있으면 이제 그런 약을 써주는데, 그러면 이제 황열이 아니라 황연해독탕. 황연해독탕 같은 쓰는 거예요. 그럼 그게 순수하게 열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풍 쪽의 약은 양약으로 치면 엔타히스타민 같은 거예요. 열 같은 건 없는데 가려움증 줄이고 면역 반응을 줄이겠다 해서 엔타히스타민 먹잖아요. 이거는 사실 콧물 감기만 있을 때도 이거 쓰잖아요. 실제 뭐 열이 안 나고 할 때. 황연해독탕은 항생제, 뭐 혹은 타이레놀 이렇게 진통 소염제, 이 열을 없애주는 약이. 그럼 황연해독탕과 소풍산 사이에 이런 거풍열하는 약이 있죠. 그 다음에 음허로 가면 완전히 혈이 부족해서 생기는 피부 증상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이 드신 분, 저는 이제 병원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봤는데 피부가 완전히 다 비듬이 만지는 대로 떨어져요. 그리고 맨날 가려워서 긁어요. 할아버지 이렇게. 완전히 음허 상태란 말이에요. 정허, 음허. 그럼 이때 쓸수 있는 약이 여러분들 생각하겠죠. 육미라든지 사물탕이라든지 육미나 사물탕이나 생혈륨부음은 이제 그런 처방 중에 피부 처방입니다. 그냥 오로지 음을 보호하는 처방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또 사이에 있어요. 열도 있고 음허도 있고. 서걱지 황탕 같은 약입니다. 혈열을 없애는 약이고요. 여기 있는 약들이 주로 생지방, 숙지방을 기반으로 하죠. 그래서 음도 보호하면서 열도 내려주고. 대표적인 처방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온청음입니다. 황연해독탕하고 사물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과 음의 사이에 여기 온청음이더라고요. 실제로는 이거 세 개를 다 합친 처방도 있어요. 있을 것 같죠? 당연히 있어야죠. 왜냐하면 임상 보면 풍만 있지 않고 보통 이렇게 풍열이 있거나 열 음허가 동반되죠. 하다 보면 이게 세개다 쓰고 싶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런 약들도 많이 있어요. 사회 방풍통상담도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사물탕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에도 중점을 두느냐의 차이고요. 황연해독탕과 사물탕 사이의 온청음을 잘 기억하시고요. 풍과 열 사이의 방풍탕, 방풍통성산 이런 걸잘 기억하십시오. 혈열에서 서걱지황탕을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여기 세 가지 변증을 커버합니다. 그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떤 피부병이 풍열일까? 어떤 피부병이 음허열일까? 어떤 피부병이 해독해야 될 화가 치성한 피부병일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피부 환자들을 꽤 봤을 거예요. 주위에 너무 많거든요. 또뭐 어떤 사람은 미용적으로 계속 여기 물산마귀가, 아니 저기 평평산마귀가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어떤 애들은, 제가 많이 보는 애들은 물산마귀가 계속 계절마다 생겼다 나갔다, 1년에 네댓 번씩 생겼다 없어졌다 하고. 자, 그런 질환들을 여기에 끼워 넣을 수 있어야 돼요. 기허는 되게 없어요. 이거는 나이 드셔가지고 제일 대표적인 게 욕창이 생기는 거예요. 오래 간병하다 보면 욕창이 생겼는데 종기가 열감도 없어요. 다 이제 열증은 지나갔는데 아물지가 않아요. 수렴이 안 되는 거예요. 상처가 벌어져요. 그런 게 기허예요. 그걸 탕리소독원 같은 환기지제를 써가지고 기를 돋구어줘서 생기, 그러니까 피부가 새로 생기는 걸 도와줘야 돼요. 뭐 수술한 게 회복이 안 된다든지, 종기가 아물지 않는다든지. 이거는 좀 진짜 기여해야 돼요. 많이 떨어져야 돼요. 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거 하나 더 설명해야 되는데, 척. 이렇게 가는 사이클이 하나 있다 그랬죠. 여기서 이렇게 가는 사이클도 많아요. 이건 뭐냐면, 뭔가 내가 안 먹던 음식을 부패해서 잔뜩 먹고 두드러기가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 쓰고 싶어? 편의상 같은 걸 쓰고 싶잖아요. 그 식적에서 그 음식 먹은 데서 잘못돼서 열로 해서 이렇게 갔다는 얘기거든요. 내상에서 가는 건 이쪽 사이클입니다. 그럼 여기다 쓰는 게 평의산류입니다. 이건 제가 많이 쓰는 처방을 써놔서 그렇고요. 이게 진료대칭이 사실 평의산의 변방이에요. 습 열을 꺼줘서
해결해야 되는 것들까지 하면, 뭐 방금 요 예를 들었죠. 풍은 뭐 소풍 갔다 와서 애가 두드러기 같은 게 새로 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주 초기 하루 큰 풍이에요. 근데 두드러기가 발적이 되고 뭐 어떤 경우에는 긁어가지고 뭐 빨갛게 성이 났다. 뭐 그러면 이제 열로 가는 거예요. 열. 그 사이에는 다 풍열이죠. 그래서 여드름이 났는데 면포만 있으면 풍이에요. 근데 면포가 발적을 해서 이렇게 종기처럼 이렇게 붉게 됐다. 화농됐다. 그럼 열이에요. 그 사이는 풍열이에요. 여드름도. 그다음에 또뭐 종기도 뿌르지가 않았는데 뭐 열이 막 치성하다. 뭐 닿기만 해도 너무 아프다. 이거 열증이에요. 종기. 근데 이 종기가 오래 막한 2주가 지났는데도 안 아물고 만져보면 단단해. 뜨겁고 막 말랑말랑하진 않아. 그러면 이게 허증이에요. 음어. 더 오래되면 기어도 가는 거예요. 좀 느낌이 와요? 이거 좀 느낌을 가져봐야 돼. 주위에 피부 환자들 생각해봐요. 어디에다 중점을 뒀는지를 봐야 돼. 진단을 날카롭게, 샤프하게. 진단을 열심히. 맨날 이거 세개다 있겠지 하고 세개다 들어간 처방 주면 명의가 되기 힘들잖아요, 사실. 요거 세 개만 잘 봐도, 근데 중요해요. 이것만 잘 봐도. 얘랑만 구별 잘해도. 황현호두탄 쓸 사람한테 생연유분만 안 줘도. 소풍산 쓸 사람한테 서각장탕만 안 줘도 되게 훌륭한 거예요. 요거 진단이 가장 기본 진단인데, 기본 진단을 못 하면서 맨날 저기 무슨, 이게 무슨 피부병이고, 이건 무슨 피부, 저기 뭐고, 이런 것만 따지면 답이 안 나와요. 하나하나 제가 다 살펴볼게요. 소풍산부터 한번 볼게요. 소풍산은 동의보감에 풍이 위로 치받아 머리가 어지럽고 눈이 침침하며 코가 막히고 귀가 울리고 피부가 마비되고, 이건 뭐냐면 피부가 이렇게 감각이 이상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마비됐다는 것이 아니라 마목감, 이렇게 마비될 마자에 나무 목자를 쓰는데요. 왜 이제 느낌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예. 이 맞자를 그렇게 쓴 건데, 이게 실제 마비되는 건 아니니까요. 내 느낌이 아니다. 내사 같지 않고, 그다음에 혈풍으로 두피가 붓고 가렵다. 이게 가려운 게 중순이 됐죠. 막 아프거나 막 열증이나 이런 건 없죠. 혈풍은 대체로 이렇게, 아까 김지훈 선생님이 하얀 게막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비듬 떨어지고, 그런 게 혈풍 증상이거든요. 완전히 풍증입니다, 이런. 근데 실제 좀 보기 어렵죠, 이런 환자들은. 약 내용은 이게 형계가 들어가 있고 곽향이 들어가 있고 선퇴가 들어가 있고 이게 다 표로 해소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간초, 인삼, 복령 이런 그 사금제 제재가 들어가 있고 진피, 후박, 행기 제재가 들어가 있고 이거는 넘어가자. 소풍산이 이렇게 알러지성 피부염, 가려움증이 심한 알러지성 피부염에 효과적이라는 논문이 좀 있고요. 아토피성 피부염에도 있고, 여러 좋은 그 이런 중국에서 나온 논문은 좀 다른 소풍산입니다. 여러분이 클리닉에서 쓰는 소풍산, 거기는 열증의 약이 좀더 들어 있습니다. 기허의 약은 없고요. 이렇게 한국에서 나온 논문은 한국 소풍산을 씁니다. 두 개가 좀 완전히 달라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피부 병변으로 따지면 이런 병변에 쓰는 게 소풍산입니다. 여기 보면 포진이 생겼는데 열증이 전혀 없죠. 하얗고 붉은 자국도 없고 두드러기가 소풍산 쓰는 증상입니다. 두드러기에는 그냥 받아 적으세요. 신미패독산, 소풍산, 일본 거든 한국 거든, 그 다음에 승마갈근탕. 요거 세 개가 거의 두드러기.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면 평의산의 변방입니다. 평의산 가지고 운영하는 거. 이게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대부분 요거 요네개 안에서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운영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승마갈근탕, 그다음에 소풍산, 신미패독산, 그다음에 평의산 변방들. 두드러기는 거의 요거 네개 안에서 변증해서 써야 돼요. 거의 통치방이에요. 그 두드러기는 이거 네개 안에서 쓰면 참 원래 가만 내버려둬도 좋아지기 때문에 한 방으로 꼭잘 치료하십시오. 되게 좋은 처방들입니다. 이런 병리들, 가려움이 심하고 붓지 않고 팽진, 저런 그 종류를 팽진이라고 해요.
먹이물인 것처럼 미만성으로 부풀어오르는 거. 그다음에 풍열, 한 단계 넘어가서 풍열에는 방풍통성산인데요. 방풍통성산 쓸 일이 피부병 말고도 많죠. 여러 가지 쓸수 있잖아요. 방풍통성산의 방위를 잘 이해하면 되는데, 여기 풍과 열이 같이 있는 상황인데요. 역처방을 넣으면 되게 번잡스러우니까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일단 해표약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방풍 들어있죠. 마황 들어있죠. 형계 들어있죠. 박하 들어있죠. 마카가 아니라 박하입니다. 해표약이 있습니다. 방풍통성산에는 기본적으로 바깥에서 들어온 풍을 내보내는 약이에요. 풍을. 방풍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 다음에 청열제가 중심입니다. 이것도 들어있지만 방풍통성산은 그래도 청열이 중심입니다. 여기서 보면 석고가 들어있죠. 활석이 들어있죠. 황금이 들어있죠. 대황도 아주 강력한 청열제죠. 연교가 들어있죠. 치자가 들어있죠. 황연, 연교, 치자. 황연에도 탄이 거의 들어가 있네요. 황금, 연교, 치자. 황백이랑 황연만 빠졌네요. 그래서 청열을 중심으로 잡고 있는 약입니다. 열을 꺼주는데 풍도, 거풍도 같이 하면서 열을 꺼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감기도 쓸 수도 있겠죠. 열이 나면. 근데 감기 쓰려고 그러면 좀 가림직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방풍통성산의 최고 특징인데요. 대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장 위에 열을 내려줍니다. 그좀더 깊숙한 부분에 열을 내려주는 거죠. 이게 방풍통성산의 다른 풍열 그 약이랑 최고로 다른 점이에요. 이게 방풍통성산이 뭐 청한탕이나 청상방풍탕이랑 다른 게이 대황입니다. 그래서 사하는 그 장열을 내려주는 대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풍통성산을 보면 청궁다근기 적작약, 사물탕재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험을 합니다. 이 보험은 실제 내가 이 사람이 음어에서 보험제를 쓰는 게 아니고요. 왜 쓰는 거냐면 이 청열을 제대로 해주려고 써주는 보험약입니다. 열을 꺼주는데 물을 같이 넣어주면서 열을 꺼주면 더잘 꺼질 수 있으니까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온청음의 의미입니다. 여기 보면 청열제가 황연한백이 빠져 있고 황금, 연교, 치자가 다 들어가 있었죠. 그 다음에 사물탕에서도 강기, 청궁, 백작약, 적작약, 숙지, 숙지 빼고 세 가지가 들어가 있었죠. 뭔가 좀 빠지긴 하지만 이게 온청음의 의미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표제와 대황. 되게 신기한 처방이죠. 처방이 보이죠? 방풍통성산이 어떤 처방인지. 온청음, 황연해독탕의 사물탕인데 사물탕은 이 사람이 혈어에서 늘리는 사물탕이 아니라 불 꺼주려고 넣는 사물탕이에요. 온청음처럼. 그 다음에 해표약이 꽤 들어있고 장외 열도 꺼주는 약이 방풍통성산입니다. 그러니까 방풍통성산을 선택할 때는 이 사람의 변비도 있고 장외 열이 의심되면 최고로 잘 맞는 거겠죠. 여드름으로 왔건 종기로 왔건, 피부 발진으로 왔건, 아토피로 왔건. 그래서, 이거 맥도 봐도 실하고, 벌떡벌떡하고, 빠르고, 피부 병변도 다 썩나가지고, 막 열증이고, 한데 변비까지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방풍통성을 착 쓰게 되는 거죠. 근데 환자가 그렇게 쉽진 않죠, 늘. 여러 가지 겹쳐 있죠. 어때, 방풍통성의 의미를 좀 확실히 알겠어요? 어떤 피부에 써야 되는지? 방풍통성산은 여드름에도 쓰고, 아토피에도 쓰고, 두드러기도 쓰고 다 씁니다. 근데 이렇게 장외 열, 그리고 확실한 열증이 있을 때, 그러면서도 풍증이 남아있을 때 쓰는 게 방풍통성산입니다. 소풍산이랑 비교하면, 소풍산은 바람이고, 방풍통성산은 폭포수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확까지 넣어주면서 식혀주는, 폭포수 같이 식혀주는 거고, 소풍산은, 뜨겁지, 저기 바람 이렇게 날려주는, 굉장히 느낌이 다르죠. 피부 병변으로 따지면 이런 게 방풍통성산을 쓸 피부 병변들입니다. 다 썩맞죠? 황연해독탕은 딱 열에 관한 처방입니다. 상한우, 열이심하고, 동의보감에 나온 거. 약 처방 구성 보면 간단하죠. 황금, 황연, 황백.
세개다 들어가 있고요. 치자는 이제 상 위쪽에 있는 열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역할을 또 하죠. 그래서 상초열, 허열에 좋은 약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 따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근데 뭐 제가 하나만 설명하자면 황백이 좀 오묘한 처방인데 이게 사실 하초에 열을 치료하는 데 쓰는 약이잖아요. 근데 황백을 많이 쓰는 약은 아니거든요. 얘는 좀 약간의 그 음허의 느낌의 열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처방들 많이 보면 현대 중국 처방이나 또 제가 한국 처방들도 소개를 해드릴 텐데 황백 대신 금운화나 연교가 들어간 처방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 그것도 황연해독탕의 의미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런 처방을 보면 아 황연해독탕이구나라고 생각하십시오. 이게 황연해독탕이에요, 그게. 황연해독탕은 여기 항생제 써놨잖아요. 김시현 선생님이 아까 그게 풍열이 생물 세균 감염이에요라고 얘기했었는데 저는 이 황연해독탕이 딱 세균 감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약이 방풍청소산에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황금, 황연, 황백, 치자. 근데 황백 대신 금운화나 연교도 많이 쓴다. 그러면 다 그냥 때려넣어도 되느냐? 됩니다. 그런 처방도 되게 많아요. 그 현대 처방 보면. 이렇게 만들어서 쓰면 황연해독탕 청열을 하는 아주 기본적인 처방 단위가 됩니다. 요거 하나만 쓰기보다는 요 비슷한 처방 구성이 다른 약들 사이에 많이 들어가요. 들어갈 때 이제 황백 대신 이렇게 금은화나 연교로 많이 대체돼서 들어가고 뭐 황연 이런 게뭐 항생제 효과가 있다. 항생제 효과가 있으니까 제가 항생제 역할을 한다고 했죠. 세균 감염이 됐다. 특히 피부 질환에 2차 감염이 됐다. 긁어가지고. 그럴 때 이런 거 써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사이클 하나 더돈 거예요. 풍, 그 다음에 열, 그 다음에 열과 음허 사이입니다. 그렇게 되면 청열과 보온, 온청음이 됩니다. 이 사이가 되는 거죠. 아이고. 맛있는 거좀 먹어가면서 편하게 녹아주고 속 들으세요. 뭐 간단한데 그러면 열을 꺼주긴 하는데 음허까지 같이 치료하겠다라는 의미가 온청음이에요. 근데 실제 온청음은 열을 꺼주는데 많이 사용합니다. 황연해독탕보다 저는 활용 범위가 더 넓다고 보고요. 뒤에 가면 이제 계속 이 처방들이 쓰인 처방들이 나와요. 이것도 음허하고 혈열 생기는 데 쓰는 약이에요. 소각장탕 온청음과 비슷한 포지셔닝인데 저는 이 약을 되게 많이 씁니다. 피부 질환에 혈열로 인한 피부 질환. 혈열이 되면 혈열 망행하고 출혈도 있고 코피 같은 거 나고 피부도 자꾸 가려워서 긁고 빨갛게 붓고 출혈 생기고 이렇게 열증으로 생긴 피부 질환에 저는 온청음보다 개인적으로는 소각장탕을 굉장히 많이 쓰죠. 병 처방 굉장히 많이 씁니다. 지실도체탕은 청열하는 연교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대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열을 내려줘요. 그다음에 이건 다 소도행기시킵니다. 그 식적을 없애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얘가 식적으로 쌓여서 열이 생겼다 그러면 딱 맞는 약이에요. 그럼 뭐 보호 안 쓰면 안 되냐? 왜안 돼요? 돼요. 향사평이사 쓰면 안 되냐? 돼요. 근데 제가 이 약을 좋아하는 이유는 대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약이 강해요. 그래서 저는 이 약을 피부병에도 많이 쓰고, 그러니까 식적으로 인해서 생긴 피부병이다 그러면 많이 쓰고, 또, 야뇨에도 쓰고요. 하여튼, 이게 식적으로 생기는 뭐, 다양한 증상에 쓰는 약이에요. 지질도체탕. 약 처방이 좋죠. 이게 소도시대인데 대황이 들어가 있고요. 그뭐 승기탕과 평이산의 중간 정도다. 뭐 그리고 심지어는 설사에도 씁니다. 대황이 들어가 있지만 이질 설사하는 경우에 얘가 좀 변이 물러도 자꾸 변을 지리고 그런다라면 쓰고요. 그리고 피부 병변에서는 아토피인데 진물이 많이 난다. 그리고 붓는다. 그럼 이제 습열을 빼내주려고 이걸 쓰는 겁니다. 습열을 빼내주려고. 자, 침 치료를 진행 통과해서. 침치료 제가 자료 드린 거는 다 보세요. 주로 많이 쓰는 자리들인데 가려움증에 쓰는 자리는 정해져 있어요. 이거 들었어요.
아유, 침나서 가려움증이 잡히면 얼마나 좋겠어요. 잘안 잡혀요. 이것도 제가 이뮨이 오버액팅 할 때, 언더액팅 할 때, 침자리에 넣어놓은 거니까, 변증에서 쓰는 침자리 되니까 보시고요. 약을 좀 맥락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뭐, 이침 넣는 거고요. 좀큰 애들은 제가 이침도 많이 줍니다. 여기도 나오죠. 피부 병변보다는 변증을 따라라. 전신의 변증을 따라서 약을 선택해야 된다. 힘들죠? 시간이 끝날 때가 됐구나, 이제.